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복받은 이들이여라는 제목입니다. 18절에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이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값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화판채를 동생 라헬에게서 얻어가지고 야곱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제 스불론이거든요. 그래서 값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스불론이 정착했던 그 지역이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까지 이렇게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뻗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진출적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는,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주변은 물이 있고 요단강 위로는 할몬산에서 물이 흐르고 밑으로는 또 요단강이 또 내려가니까요. 토지가 비옥하고 농사 짓기 좋습니다.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기에 좋은 장소이고, 또 스불론은 그 옆에 이제 형제 이사갈이 있으니까 그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진출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지파가 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는 납달리가 있고, 약간 북서쪽으로는 스불론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북동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으로는 이제 이사갈이 이렇게 세 지파가 같이 갈릴리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19절에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고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제 학자들의 글을 봐도 이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갈릴리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해변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신 주무대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 갈릴리 북쪽 해변에서 사역하실 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죠.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의로운 말씀의 예배, 말씀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모세가 축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갓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20절이죠. 갓에 대한 일러스되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사같이 엎드리고 펠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 갓은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때 제일 앞장서서 전투한 민족이에요. 지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8절에 갓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냐면은 갓은 용사 같고 얼굴이 사자 같고 사슴처럼 빠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사자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그런 전사적인 그런 기질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사슴처럼 빠르고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지역 차지하는 지파가 바로 이 갓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그 풍부한 지역을 갓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를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단은 바산 지역에서 정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단지파가 있는 곳은 요단 동편쪽이고 바산은 요단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차후에 한참 후에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북쪽 단 지역에서, 아, 바산 지역에서 사자의 새끼가 나오는 도다 했는데, 이 사자의 새끼는 단지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손을 사자의 새끼로 비유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는 이름 뜻이 경쟁합니다. 경쟁함인데, 납달리는 그 풍성한 요단, 갈릴리 서쪽 지역과 남쪽 지역을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굉장히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죠. 거기에서 풍요로움을 차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열두 형제의 지파들보다 더 복을 받아서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셀 지파 이름 뜻이 기쁨인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 발에는 이 기름이 잠긴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은 이 올리브유를 나타내겠죠. 그렇죠? 올리브유는 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올리브는. 그런데 이제 발이 기름이 잠길 정도로 이 올리브유를 많이 얻는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왜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셀지파가 거한 이 지역은 감람나무가 굉장히 잘 열리는, 감람나무가 잘 자라고 올리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팔레스타인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속담이냐면은,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감람나무를 기르는 게 더 쉽다. 애들 키우는 것보다 감람나무 키우는 게 훨씬 쉽고, 그리고 거기서 올리브를 얻는 게 더 이제 쉽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고 올리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속담입니다. 그만큼 발에 잠길 정도로 말 그대로 이 기름을 얻을 수 있는, 얻었던 민족이 바로 이 아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기쁨이 넘치도록, 이름 뜻대로 기쁨이 넘치도록 그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내 문빗장과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에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셀 북쪽으로는 이제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려면 가장 먼저 접하는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에게 철빗장이 되도록,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열두 지파에 대한 이제 축복은 모세가 끝나고요. 이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그가 이스라엘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탄다라는 얘기는 원문에는 하늘을 달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을 달려서 도와주려고 급히 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늘을 달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돕고
도와주시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또 보호해주고 싶고 능력을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긴박한 마음, 하나님의 그 열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민족이고 가장 사랑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넘치는 민족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너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백성임을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면은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은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큐티 집에 보면 묵상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수름 같은 나라가 없도다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칭찬은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책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야, 이 땅에 여수름 같은 나라가 없도다. 이 땅에 누구누구와 같은 사람은 없도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우리도 칭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풍요와 승리와 구원이 이 하루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주님,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풍요와 승리와 구원으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민족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칭찬받으시고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당신 우리의 칭찬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영광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뜻이 하늘에서